오늘 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제법 포근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보통 이맘때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웃돌았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에 머물면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내일 아침까지 추운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도와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강릉 0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영하 4도, 대구가 영하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5도, 전주 6도, 대구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 전해상에서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